안녕하세요. 전주 양정교회 유치부 교육전도사 심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먼저 예수도든 기독교 문화 선교단의 영상으로 간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먼저 돌립니다. 저는 신천지에 있었을 때 기독교 초교파 신문이라는 곳에서 편집국장도 했고 광고국장도 했고 활동을 6년 정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먼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가 들어간 계기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2001년도에 공부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 아니었죠. 제가 소리문화전당을 갔는데 그곳에 밤노스라는 화가를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제 95년도에 돌아가셨죠.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EBS만 틀면 이렇게 막 그 파마머리에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참 쉽죠잉 하면서 이렇게 사자루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유명했어요. 그 밤노스 그림이 그 소리문화전당에 갔더니 20여점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감상하려고 다가갔죠. 그리고 워낙 유명한 화가였고 유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아주 예쁘고 친절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등록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재료비만 받고 받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6만 원 주고 당신이 받고 싶은 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열심히 그리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지요. 일명 그게 공부방이었어요. 그때는 2001년도라 신천지가 막 부흥을 시작할 시기였어요. 80년도, 90년도에는 1000명이었지만 90년도에서 2000년도 들어가면서 만 명으로 늘어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랬더니 각종 동호회나 여러 가지 대학 활동, 그다음에 문화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그림 동호회를 통해서 신천지를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말씀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사적인 얘기하면서 그때는 저에 대해서 관찰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잘하고 무엇이 갈급한지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뭔지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친구들하고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서 근데 그 선생님이 미술을 전공한 선생님이라서 정말 미술을 잘 가르치셨어요. 제가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상담을 다 해주면서 그림 다 그리고 막 응원해주고 심지어 점심밥을 사가지고 제가 있는 곳에도 왔고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셨던 언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나를 핍박한다. 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이단이니까 그 남편은 말렸던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그렇게 저한테 말하지 않았죠. 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신랑이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저는 국률함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의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언니 내가 뭘 도와줘야겠어요? 내가 그러면 우리 집에 아는 전도사님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너가 와서 같이 들어줘라. 알았어요 언니,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몇 날 며칠 언제 할 것인지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그 집회를 갔어요. 육땡땡이라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정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살림을 다 때려부시고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니까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 언니의 신앙을 도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방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육땡땡이라는 분한테 계속 공부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들이 이단이란 뜻은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해요. 어떻게 따라하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언약서 있잖아요. 예언서, 선지서들에 대한 본문을 찾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중요성, 성경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하고 있다. 너희들 성경 잘 아느냐? 하나님이 그 6천년 전에
지금 우리로서 6천년 전에 했던 말씀이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성경을 많이 모르는구나. 나 성경을 정말 모르는구나. 굉장히 작아지는 제 존재를 느끼게 됐죠. 그렇게 해서 성경의 권위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짝에 대한 비교 교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공부방 한 두 달 정도 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못하겠다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비상이 났겠죠. 근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겠다 그러고 나서 멈춘 상태에서 고민을 했죠.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거를 확신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가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세상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한번 꺾고 나니까 제 자신이 한번 꺾이고 나니까 그분들이 아 이제 됐구나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우고 나니까 그 말씀의 근원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근데 어디에서 배우냐 이 말씀을. 이렇게 막 구역과 신역 왔다 갔다 하면서 시대 구분을 해가면서 모세오경의 족장시대 막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런 걸 전부 다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이거의 근원지가 어디냐. 지금은 제가 한일장신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과정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알았기 때문에 참 그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이 근원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서 그곳을 갔는데 어떻게 데려갔냐면 당신이 열심히 공부방을 했기 때문에 아니 공부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소개하는 거다.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없다. 그래서 데려간 곳이 지금 말하는 신학원 센터죠. 센터. 그때는 저 때는 무료 신학원이었어요. 그때 홍보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많이 걸고 무료 신학원이라는 그 현수막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실전인지 전혀 몰랐죠. 이미 갔는데 거기 한 100명 정도 앉아 있어야 되는 그 교실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와 나같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뭘 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라 좀 맨 앞자리를 좋아했어요. 앞자리를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명 모범생이었죠. 거기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노트에 정리하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아니 거기에 있는 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뭐 앞에 뭐 보석 같은 분이시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막 밥도 막 점심 때 맨날 거기서 찌개 끓여가지고 저 못 가게 하고 다 먹이고 또 밥 오후 시간 또 하게 하고 막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이 갈급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붙어 있질 않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했고 말씀을 알게 돼서 그 희열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비유론은 비유론이 들어갈 때는 씨밭 나무새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씨밭 나무새라는 주제가 있을 때만 좋았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나무는 그 밭에서 자란 사람 그리고 새는 그 사람에게 깃든 영.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나님이 비유를 해주신 것을 그렇게 비유풀이라고 하죠. 비유를 풀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저는 너무나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흘러 7개월이 지났어요. 센터에서. 그러고 나서 2002년도 7월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저희 가족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엄마를 전도하고 싶어서
엄마를 데려가려고 계획을 세웠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지금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엄마가 자주 가는 동선들. 왜 이거를 연구하냐면요, 엄마가 좋아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면 찬양을 무료로 가르쳐주거나 지휘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하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엄마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어디 무료 강습 있대, 엄마 거기 가서 좀 배워봐, 그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수요일마다 아침에 산을 가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수요일 산 근처에, 저는 이미 엄마 사진을 그분들한테 다 줬기 때문에 엄마 사진하고 매치되고 엄마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제가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그 사진의 인물이 동일하면 옆에 붙는 거예요. 붙어서, 아이고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부터 시작을 하시죠. 푸근하시고 인덕이 많으시고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예술적이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마음을 먼저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해서 그분이 친분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하고 어떻게 엄마하고 공부방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 저를 가르쳤던 육땡땡 그분께서 엄마를 같이 돕고 싶다 해서 같이 해주신다고 해서 전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이 흔쾌히 됐고,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계속 울고 계시고, 뭔 일이지? 예감이 딱 왔어요. 동생이 제 방을 다 뒤져가지고 노트랑 테이프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전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동생이 그걸 알았을까? 내 동생이 갑자기 생전 들어오지 않은 내 방을 왜 들어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친한 친구가 신천지에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이 내 동생을 연구했겠죠. 연구해서, 아, 이 친구는 되게 깐깐하고 되게 신중한 친구니까 말씀으로 접근해서 내가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네가 와서 들어서 판단 좀 해주라. 근데 난 말씀이 너무 좋은데 세상은 좀 무서우니까 내가 혹시 다른 데서 잘못 공부하면 안 되잖아? 네가 좀 도와줘. 해가지고 제 동생을 데려간 거였어요, 공부방으로. 그래서 공부방에서 배우다 보니까 제 동생도 한 달 정도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팠대요. 영적 싸움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을 때쯤 제 입에서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동생도 그 육땡땡이라는 분한테 공부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육땡땡한테 공부방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그 순서들이 똑같았던 거예요. 거기에 내 동생이 밖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단어들이,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 많이 듣던 단어들이 아닌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찾아내는 것도 너무 비슷하고 언니 입에서 그 단어들이 나오니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언니가 밖에서 공부하잔다, 어쩜 좋냐, 너도 가자, 이렇게 하니까 제 동생이 딱 마음에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방을 뒤졌더니 근거를 찾아냈죠. 그래서 그 근거를 들은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어서 굉장히 방바닥에 다 누워가지고 막 금식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이 난리가 나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하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나 영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잘하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데 이렇게 들켰으니 나 큰일 났네. 그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독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다.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야. 한 나이에 다른 신 없다. 엄마 맞아. 엄마 거기 다니는 교회는 다 비질리야, 이단이야. 아니야, 바벨론이야. 엄마 거기 있으면 죽어. 엄마가 제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제가 엄마하고 하고 싶은 말 똑같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나 이제 노파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계속 누워 계시고, 이제 아빠가 나서셨어요. 그래, 내가 너 시간을 주겠다. 얼마를 주겠냐? 아빠, 저 3년만 주세요. 3년 이후에 엄마하고 변증해서 제가 이기면 우리 가족 다 가는 거예요. 근데 3년 지나도 아니면 저 집에 올게요. 그러고 나간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아, 집을 나가야겠다.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천지가 뭐 숙소가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취방 하는 애들한테 얹혀 살거나 그냥 생활비 몇만 원 보태고 같이 살거나 그러면 그 친구도 하늘에 복이 쌓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본부에서 이만희 씨한테 지령이 내려온 거예요. 어떤 지령이냐? 한알 문화를 선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사역에 돌입한다. 정말 각 지파마다 우수한 사람들을 두 명씩 뽑아라. 그런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전주에 있었어요. 전주가 그때는 엄청나게 부흥하는 베드로 지파였어요. 광주하고 전주하고 거의 신천지의 3분의 2 이상의 인구 수를 좌우하고 있던 지파가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 지파에 제가 소속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데리고 들어간 친구가 5명에 밖에 공부방 하는 애가 6명에 그러니까 좀 나름 그쪽에서는 열성분자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한 남자친구랑 저를 주목해서 두 명을 뽑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 근데 집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위로 올라가게 됐으니 이제 마음껏 펼치자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각 지파에서 올라온 내 작은 지파들은 한 명 그 정도 그리고 큰 지파에서는 두 명 해가지고 30명 좀 남짓한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같이 숙소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서 생활할 때 하는 교육들은 전 지금 생각하면 전부 다 실미도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단절, 지파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다 단절, 부모와 단절, 그냥 오로지 혼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도 당신이 무슨 일 하십니까? 라는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밀조지. 이만희 씨가 특수부대에서 군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을 공유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어보면 왜 물어봐? 내가 하늘 문화에 더 쌓아서 상금 쌀까봐 너 내 거 뺏어갈 거야? 이런 뉘앙스가 다 들어있는 거죠. 서로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다 비밀로 생각하고 각자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내려온 가장 큰 숙제가 뭐였냐면 각 언론사를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우리 기존의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우리 이단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게 저희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2014년도 13년도에서 말 정도였으니까 그때 연구한 것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 그걸 계획하기 시작해서 상황기기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 작성을 하고 계획안을 세웠죠. 계획을. 그래서 그게 베드로 지파 광주 지파 베드로의 본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가 아니고 2004년에 그게 베드로 지파에서 완전 히트를 쳤죠. 그래서 온 지파들 중에 베드로 지파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계기를 통하여서 새로 온 신천지의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신도들이 많아지니까 온 지교회가 다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냐 해서 그때부터 산업계기가 시작됐어요. 추수밭이 시작돼서 비밀리에 들어가는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활성화된 게 바로 신학원들, NGO 단체들, 각종 선교 단체들, 그리고 대학교.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많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불편한 사항이지만 언론. 언론을 먼저 접수를 해야 이 하늘 문화가 접수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미한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언론사를 들어가는 숙제를 안고 어디로 들어갈지 어떻게든 들어가서
밑에부터 배워라.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 배워라. 물론 거기 들어가기 전에 뭐 논리야 놀자, 논리야 뭐 함께하자, 뭐 그 1, 2, 3, 4 세 개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막 작성을 해서 리포트도 내고 그렇게 하고 신문사에 들어가 어떻게든 들어가는 거예요. 저 무료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기본금만 갖고 하겠습니다. 막 해서 각종 언론사들 다 침투를 해서 언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본 이름으로 하죠. 본 이름으로 다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뭐 3개월, 6개월 공부 스타트 끝나면 이제 다 모여라. 퇴사해라. 다 모여가지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짤 때 저희가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서울에서 삼각지 있는 그 부분에서 용인 삼각지 있는 부분에서 용산 삼각지 있는 부분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숟가락부터 컴퓨터, 전화기 이런 문구류들을 전부 다 각 지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섭외해서 그걸 모아요. 모아서 이제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 막 페인트를 칠하고 막 바닥 정리하고 할 때 뭐 신문지 깔고 거기서 잠을 자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서로 많이 힘들고 했어도 정말 33명의 독립투사들처럼 매일 아침마다 클로스 해서 의지를 막 불태우고 내가 여기에 왜 불렸는지 하늘 문화를 어떻게 널리 알려야 하는지 이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혀서 나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문사를 차리고 나서 저희들이 각 지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5대 광역시를 통해서 각 지사를 만들고 나가는데 처음에 편집국장을 줬을 때는 뭐 레이아웃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기사의 순서들 사회, 문화, 경제 오피니언은 누가 써야 되는지 사설은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광고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 위에 탑광고는 누구를 줘야 되는지 정말 머리가 깨질 만큼 연구를 해도 뭐 몇십 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모아서 막 머리를 모아서 누구를 주지 누가 해줄까 맨날 연구를 하고 나갑니다. 각 어떤 대형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화사역에 선교하십시오 해가지고 목사님은 프로필이 있으시고 대형교회도 담임 목사이시니까 저희가 탑광고를 3개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문사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레이어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맨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고를 채워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돈이 없잖아요. 저희 월급도 받지 않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생을 하다가 이제 광고를 따자. 그때부터 이제 기업체, 그다음에 NGO들, 그 신문사에 그 광고 들어갈 만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닙니다.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거를 참고하기까지는 각종 신문을 참고해요. 각종 신문에 들어가 있는 광고들을 참고해서 다 올려요.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처음에는 도와주십시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될 거니 기대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헌금해주세요. 이렇게 막 협조를 부탁하죠. 그렇게 해서 1회를 찍고 2회를 찍고 그거 신문에 나오면은 저희 피 같은 신문이기 때문에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20개, 200개 교회를 다 새벽에 돌려요. 그래서 신문 배달까지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지사를 만들어냅니다. 광주 지사를 장소를 마련하고 전주 지사 장소를 마련하고 그런데 한 2년 반, 3년째가 되니까 근데 몸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마도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가족들하고 연결도 하나도 안 되고 점점 외롭고 그 안에서는
누가 일을 잘하거나 기사를 잘 써서 호응이 되거나 누구한테 전화가 가지고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막 소비자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막 부러워가지고 막 그리고 광고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서 아 신문 잘 읽었습니다 나도 다음 달부터 광고를 시키겠습니다 뭐 그런 전화가 걸려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반면 그런 말이 없는 그런 기자들은 또 막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일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말 점점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자기 자신은 상금이 없어지고 어떠한 제3자가 상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왕따도 생기고 그 사람들을 막 안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도 참 신기한 게 점심때만 되면 그 20몇 명이 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요리를 잘하는 언니들이 막 김치만 넣고 반찬을 만들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단 숙소를 같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광주지사를 세울 때쯤 어느 날 너무 힘들었어요. 두부 한 모로 이틀을 버텨야 되고 콩나물 너무 물리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럴 때쯤 내 안에 말씀이 없어지나? 라고 점점 생각해서 막 신천지 책을 막 보려고 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식구 거울을 보는데 내 마음 안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까만 거예요. 너무 까매가지고 순간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 예수의 피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뒤로 벌러덩 누웠어요. 누워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참 막 옛날에 불렀던 찬송들을 부르려고 하는데 신천지는 보혈 찬송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울기도 하고 그때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이만의 씨로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예수의 영이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닌데 신천지는 이미 성경의 과거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순간 멈춰졌죠 제가 삶이. 그때부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더 몸이 힘들고 더 지치고 근데 막 신발이 무거워가지고 이제 신지도 못하고 막 얼굴이 막 붓기 시작하고 막 다리가 이렇게 붓기 시작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안 했어. 그리고 내가 하늘 문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태해졌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나를 자책을 한 거예요. 자책하면서 더 힘들고 막 괴롭고 그렇게 지내가는 시점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편집국장님한테 말을 합니다. 그 편집국장이 지금의 천지땡땡 신문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천지 옹호 기사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상한 곳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그 언론사가 있어요. 그 천지땡땡에 지금은 사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제가 나올 때쯤 저는 광고국장을 하고 있었고 편집국장은 그 이땡땡이라는 분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갔어요. 가서 제가 사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명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냥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저는 영생을 해야 하잖아요. 영생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이 추후에 뭘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사명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엄마는 정말 너무 행복해 하셨죠. 어서 와라.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왜냐면 그때 당시 그렇게 지혜롭게 안 하고 너 언제 왔냐, 어디 있었냐, 연락은 안 했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막 그렇게 다그쳤다면 저 바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몸은 천근만근이지 엄마는 막 웃으면서 어서 와라, 네가 좋아하는 낙지볶음 해줄게, 고기 넣고 콩나물 많이 넣고 김치찌개 해줄까, 눈물이 핑핑 도는 거야. 그거 먹고 싶어서 왔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는 약간 승질 내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맨날 며칠을 울면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천지에서 나와 있는 신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신탄이라는 책이 집에 없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그 신탄을 이만희가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희 때는 이만희 씨가 쓴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만희 씨가 쓴 책이 아니었어요. 신천지 전에 이단들의 역사들을 보면 다 나와 있는 책인데, 그래서 그때 이만희가 썼던 이만희 계시록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펼쳐서 보는데 앞뒷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게 읽혀줘야 되는데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는 맨날 며칠 잠만 자고 있는 큰딸이 걱정이 됐겠죠. 근데 또 저는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내가 궁금한 거 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 나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엄마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아 이거 어떻게 내가 반증을 하지? 분명히 이게 맞는데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또 엄마한테 화를 내요. 엄마한테 화를 하고 다시 방으로 빵 들어가요. 문을 빵 닫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때가 됐다, 얘가 이제 돌아오려나 보다. 그래서 엄마가 거의 5년 가까이 신천지 이단 상담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처음에 안산 상록교회를 찾아가서 진용식 목사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진용식 목사님이 그렇게 급하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저한테 끝까지 사랑으로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소를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엄마가 물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한테 막 화를 내거나 또 거기가 막 어떤 곳인데 이렇게 했으면 엄마한테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뭔가 마음이 황폐해져도 내가 엄마하고 너무 치열하게 싸웠다면 집에 안 가요. 혹시 지금 싸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 안산 상록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상담을 했지만 엄마가 약간의 긴장을 하시면서 포기가 아니라 좀 여유를 갖자 계속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까이 있는 광주 상담소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순유 목사님 계시고 이문기 목사님 계시고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집에 왔다, 보니까 곧 돌아올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계획을 짜서 우리 딸을 빼주십시오, 상담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그냥 정말 걸어다닐 힘도 없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맨날 엄마가 해주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여 남지 그렇게 있다가 12월 26일 날 저를 보러 온 가족들이 모인대요. 용인에 있던 오빠 가족도 오고 전주에 학원하는 내 동생도 다 문을 닫고
모여서 밥을 먹겠대요. 크리스마스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래 너무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물 종류로 해가지고 연포탕을 먹으러 가세요. 그래서 갔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 먹었던. 맛있게 먹고 배가 좀 따뜻해지니까 오랜만에 언니 봐서 기분 좋다, 동생 봐서 기분 좋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 덕진공원 한 바퀴 돌까? 하더니 동치공원 한 바퀴 도니까 괜히 이모가 보고 싶네?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이모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제가 이제 신천지를 들어갔다고 하니까 엄마도 굉장히 여장부지만 이모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기질이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신천지에 갔다 가니까 우리 집에 막 오셔가지고 막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저랑 너무 안 좋게 헤어지신 거예요, 이모가. 근데 지금 이제 돌아와 보니 몸도 이제 황폐해지고 하다 보니 이모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악랄하게 될 수가 있는 이유가 악랄한 게 아니에요. 하늘 문화를 이루려고 그냥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절제함이고 그 교리에 맞춰서 훈련이 된 자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영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혹의 영이 덮어서 그 사람을 확 돌려놓기 때문에 위아래가 없어요.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내가 버텨내서 일본인들이 우리 독립투사에 고문한 것처럼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처럼 이모한테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래 좋아 가자. 식구들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언니가 익산에 안 간다고 어떡하지? 이모 안 만난다고 어떡하지? 엄청 떨렸다고 해요. 막상 갔어요. 이모가 몇 개의 원룸을 하고 계시는데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올라가서 방에 앉아있는데 그 연약한 이모가 밥을 해주겠대요. 제가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생각은 안 하지.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 가족끼리는 돌아왔으니까 밥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밥을 해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누워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초조한 거야. 우리 가족들이 한 7시가 좀 넘었나요? 드디어 밖에서 뭐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제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 쫙 돋으면서 오늘 나를 잡으려고 했나? 나를 어떻게 나 오늘 죽는 날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문이 두루룩 열리는데 제가 사진으로 봤던 이문기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갑자기 막 화가 나고 걸을림도 없는 애가 막 성경을 집어 던지고 막 노트북 뚜껑을 닫으면서 막 노트북을 막 내 거 아니니까 깨져라 막 하면서 어디서 그렇게 막 괴력의 힘이 나는지 가족들하고 이제 뭐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온 가족들이 막 언니 그냥 들어봐, 오빠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 사람이 나 때리면 어떡해, 막 제 동생이 막 언니 때리게 놔두겠어, 우리 오빠는 앉아봐, 너가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지금 이분하고 같이 얘기해서 네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 갈게, 신천지 갈게, 걱정하지 마, 너 이기길 바래. 그래서 저를 막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우리 언니 오늘 한번 해보자. 근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 몸도 안 좋고 나 지금 그때 책 읽었을 때 앞뒤가 안 맞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들어가지고 막 시무룩하게 하고 있는데 어디 한번 해보쇼.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결국 그날 너무 힘들게 영적 싸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광주로 돌아가신 그 전도사님이 저의 상태를 전했겠죠. 독하다, 안 되겠다, 오래 걸리겠다, 장기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 우리 가족들은 그 말을 이제 전해 들었으니 제 머리밭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아기들 갔다 올지라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 말이 들키지 싶고 막.
막 이불로 뒤집어 쓰고 엉엉엉 울고 막 어서 돌아오 막 찬양하면 나는 막 죽겠는 거야. 뭘 돌아와, 니들이 나한테 와야지. 마귀들하고 싸워, 내가 지금 마귀하고 싸우고 있어. 그래 막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막 악이 생기고 막 오기가 생기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막 도망가고 싶은데 뭐 신발 한 절라 무거운 거 신고 와가지고 막 도망가지도 못하고, 식구들이 다 막 말을 들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락스를 마실 수도 있으니까 락스도 다 치우고 막 신발도 내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신발도 다 숨기고. 그렇지만 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 문 잠가놓는 거야? 막 문 열어놓고 나 안 잠갔다 막 표시하고, 화장실에는 막 비누랑 아무것도 없고. 아, 그렇게 해서 그날 밤을 보내요. 그날 밤 보내고 그 다음날 강신윤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 강신윤 목사님이 신분증을 딱 보여주면서 난 이러이런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의 얘기를 들으러 왔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분증을 딱 보였다는 그 부분이 저를 좀 존중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 상담소에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온 거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나를 존중해 주나? 그래 좀 나한테 쫄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목사네? 하면서 저는 너무 건방지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누구를 달고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되게 나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전 짝짝이 보면서 넌 누구냐고 막. 그분이 나오신 분인 거야, 신천지에서. 일명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배도자라고 그래, 배도자. 이 배도자. 갑자기 너는 어디 듣고 어느 부분을 듣고 그렇게 배도를 했냐고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쳐다도 안 보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족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 족보? 목사님이 딱 그걸 캐치를 해서 이단에 계보를 듣고 이분이 신천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거 듣고도 아마 끄떡 없으실 겁니다. 제가 길게 생각하고 왔다 라는 식으로 저를 계속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책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앞에 표지판은 보지 마시고 한번 이거 차례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저 달라고 해서 차례를 보는데 신천지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신천지 저희 책 아니에요? 아니라고 얼른 표지를 봤죠. JMS 책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또 한 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여전히 보니까 막 세례요한 나오고 시대 구분 나오고 삼시대론 막 나오고 이거 신천지 책인데? 딱 뒤로 보니까 통일교 원리강론 책인 거예요. 통일교 원리강론 65년짜리 JMS 75년짜리 우리 신천지는 84년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뭐 그 순간 막 뒤통수를 막 얻어맞은 것처럼, 잠깐만 우리 신천지가 84년도에 만들었고 청도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순간 막 몸이 막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것도 책을 아마 편집해서 만든 걸 수도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안 넘어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단의 계보라고 해서 이 1920년도부터 10년도부터 20년 30년 우리 전쟁 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훑어 내려가는데 김백문 거쳐서 전도관 박태선 거쳐서 통일교와 JMS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23년간 교육받은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었구나 라는 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신천지 씨가 아니고 이만희 씨도 지병이 있다 보니까 박태선이 그때 물에다가 안수해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병이 난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십몇 년을 있다가 거기가 아니니까 또 나와가지고 거기 박태선의 물을 먹었던 유재열이 그 증거장마성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로 또 가가지고 10년을 고생하고, 그래서 거기는 또 종말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배반이구나 또 나와가지고 다른 또 통일교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또 만든 청도에 가서 고향에 가서 포기를 하고 있다가 그분들을 또 만나,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또
종말론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 종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했던 것이 아 이러고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그대로 보고 차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세분화 시키고 사실 교류로 봤을 때는 세분화 시킨 거는 있죠. 더 사람의 심리로 들어가는 것들을 세분화 시킨 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학급발의 교리라고 해요. 이단에서도. 근데 그걸 더 세분화 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청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족보에 대한 이단의 계보에 대한 거를 딱 한번 들으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러면서 막 허무하고 내가 만 5년을 횟수로 6년을 거기에서 몸을 녹였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계속 울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인정해서 우는지 제가 연기를 해서 우는지 아무도 몰랐겠죠. 제 안에서는 아, 너무 허무함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치다르면 이걸 어떻게 합리화시키지? 신천지가 맞다는 걸 어떻게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있지? 그 생각만 머릿속에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니까 어둠이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신천지의 교리들이 싹 없어지면서 그냥 빛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교리에 찌들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바로 또 발탁이 돼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관계성에서 많이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성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반 목사님들을 대하는 일, 기업인들을 대하는 일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리에 찌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곳에서는 우리를 더 막 강하게 한다고 테이프 듣는 거 다 녹취시키고 다 막 해서 보고하고 했지만 그게 교리에 찌들 만큼 누구를 가르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 안에서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구나라를 인정하면서 허물어지면서 눈물이 계속 났는데 이제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보내고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내보내고 막 서로 이제 얼싸안고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면서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갑자기 위에서 똑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악랄한 마귀의 영이 나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마귀가 아 진짜 어렵게 얘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얘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가려고 하니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엄마를 깨우고 오빠를 깨우고 동생 깨워서 다시 찬양 한바탕 하고 또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정을 했으니 이제 마음 안에 인정을 했으니 이제 광주 상담소로 옮겨요. 옮겨서 제가 거기에서 개종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룸을 얻어서 들어가요. 근데 그 원룸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집으로 왔으니 그 신문사에서는 제 소식이 이제 들린 거예요. 제가 상담소에 잡혀가서 영이 죽었대 라는 소문이 들려서 그 신문사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나를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의 비리가 나갈까봐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광목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신천지가 좀 매너가 없었죠. 그런데 그분들은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말을 많이 섞지 않고 그냥 동고동락한 거를 생각해서 잘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저는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 신문사를 차리고 같이 두부 한 모로 콩나물로
그 어려운 지사를 세우고 같이 일을 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는 인들을 했던 그 동지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날 밤부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왜 언니만 가냐고. 왜 불쌍한 나를 안 데려가냐고. 언니만 살면 되냐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꿈에 눌려가지고 그 아이들, 근데 그 친구들 늪에 빠져가는 거예요. 늪에. 근데 제가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려고 손만 뻗으면은 늪에 막 점점 빠져들어가는 걔 얼굴 살려달라고 막 그 친구들 얼굴이 보이는데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저는 나왔잖아요. 그렇게 괴로움과 감사가 겹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하나님, 왜 저를 거기로 보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가 인내심이 없나 봐요. 빨리 응답해 주신 거예요. 3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저 모태신앙인데 구원의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이다. 너를 구원하는 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구원할 자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으로 준 게 아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가 2006년 마지막 겨울이었는데요. 밖에 온통 눈으로 덮여있는 그 소나무들이 공원처럼 쫙 깔려있는데 그 눈꽃의 소나무들을 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소나무 밑에 있는 작은 잔디에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잔디가 막 올라오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샥 부는데 그 눈꽃이 흔들리는 그 모습에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코를 막으시면 나는 그냥 오늘로 그냥 3분만 숨 모셔도 나는 죽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뭐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뭐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부모 저버리며 친구 저버리며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속여가며 그 일을 했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오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오고 그날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면서 그 상담소에 1년 있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은 거기에서 헤매는 그 친구들이 정말 악랄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문화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려는 그 마음, 이 말씀의 교리, 그 이단의 교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길 원하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건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있지만 온 가족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제가 이곳에 없었을 거예요. 나름 가운데로 태어나서 늘 엄마한테 불평불만이 있었고 없는 가난한 집이었지만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자랐는데 저는 늘 가운데 때문에 불평이 많았어요. 교회에서도 말씀의 궁금증이 엄청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 마음속에 항상 걸려있었고 말씀들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뭉게구름 타고 오실지 꽃구름 타고 오실지 예수님이 손오공인가? 어린 마음에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신천지에서 영으로 오신다라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구름이 영이니까. 거기에서 제 궁금한 가려움이 긁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풀린 듯한 해가를 얻었어요. 모든 신천지 사람들이 말씀이 궁금하고 갈급해서 그곳을 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다툼이에요. 엄마의 부모님 그리고 혹시 자녀의 다툼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우울하고 거기에 말씀을 봐도 해갈이 안 되고 그럴 때 이렇게 좌우 공격으로 완전 짜여져 있는 포교 방법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으로 마귀가 에워싼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포교 방법을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닮아야 될 것 같아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모략으로 전쟁하라, 모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그들은 그 하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략으로 덤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나는 하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공부하는 아이 중에서 공부가 하기 싫으면 나는 공부가 아니고 다른 미용을 하고 싶은데 음악을 하고 싶은데 부모하고 막 싸워 안 좋은 사이가 됐어. 근데 갑자기 드럼을 무료로 가르친다, 기타를 무료로 가르치는데 교수님이 너를 잘 본 것 같다, 이 교수님이 너를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다 하면 엄마한테는 엄마 공무원 시험 공부하겠습니다, 아 그래? 해놓고 그 친구는 가서 음악 배우면서 공부방 들어가고 세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는 가족의 관계성, 둘째는 말씀의 갈급함, 이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이 한국 교회를 좀먹는 이 이단은 세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지금도 80년대 90년대에는 1000명이었는데 2000년도 들어서 10,000명이었고 2000년도 이후에 있어서는 바동기이기 때문에 이제 1년에 10,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추산이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달마다 2000명이 늘어나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걸 포함해서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단 교리에 찌들어 있는 포로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마귀에게 갇혀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돼요. 너네들이 빠져나와도 갈 곳이 있어. 이 친구들은 신천지에 나와서도요 갈 곳이 없어요. 일반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교회 나 돌아왔어요 해도 일반 교회 가면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때문에 왜 의심하느냐, 너무너무 신천지의 악랄한 포교 방법 때문에 모략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 숱하게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이 친구들을 경계하는 걸 당연히 저는 이해하죠. 그 친구들을 알고 있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현실 감각으로 돌아오면 엄청 우울해져요. 내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게 전부 다 거짓이니까 허무해요. 마음이 무너져요. 현실을 돌아봤을 때 내가 휴학을 하고 몇 년 동안 거기 다시 학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온 가족 내방 쳐놓고 이혼까지 결사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래요. 공황장애까지, 대인기피증까지, 세상이 다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간증했는데 차라리 그냥 차가 와서 나를 쳐가지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괴로운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곧 이만희 씨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89세, 만으로 89세인데 지금 90세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까지 신천지를 다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단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담소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후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키워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나와서 상담을 받고 다시 돌아오면 후속 조치 교회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소개시켜줘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잘 자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케어해주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로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99마리의 양이 내 곁에 있어도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하나님은 99마리 잠깐 내려놓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서 그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그것보다 기뻐하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신천지 성도가 30만 명 그 성도가 이만희 씨 죽으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준비하는 사역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러려면 신천지를 알아야 해요. 신천지를 알아서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악 원수로만 보지 않고 우리 한 마리 잃은 양이니까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예수도둠 기독교 문화 선교단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게 됐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족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이단에 궁금하거나 혹시 친지분, 자녀분, 부모님이 혹시 그곳에 계셔서 궁금한 게 생기시거든 연락도 주셔도 됩니다. 상담소를 이용하세요. 이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